이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계속 연습했었던 게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갔어.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막 연습했던 게. 사실 각자 스케줄도 굉장히 많고 하는 상황인데 맞아요. 우리가 진짜 틈틈이 연습했잖아. 격리도 있었고 우리 맞아. 무곡절 끝에 오늘 이렇게 디데이여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오늘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방에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네, 하고 싶은 얘기 좀 네, 오늘이 지나면 언제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남지 않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볼까요? 멤버들? 좋아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쵸. 진짜.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막 이게 현실인지 뭔가 아직 시간을 멈추고 싶기도 하고 제가 믿겨지지 않죠? 네, 맞아요. 타노스 어디서 타노스? 믿겨지고 이러봐봐. 타노스 지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손만 좋아. 나는 니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신기해. 그렇지, 이렇게 다 모이는 건 좀 우리 다 모이는 것도 맞아. 진짜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보고 있는 것도 신기해. 아, 유리야? 윤아야? 자, 그러면 윤아부터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아이고.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까봐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지금 마지막 순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 더 할 수 있나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말라고? 밤새 자고요?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 맞아. 가을이 다 지나간 것도 너무 아깝고 가을이야. 아따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진짜 오랜만에 이 핑크오션을 본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자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저한테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소녀시대가 있는다는 건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늘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데다 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담아져 있으니까 꼭 잘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진짜 언니가 말한 것처럼 무대 위에서 우리 보는 게 너무 진짜 마음이 뭉클하고 또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이 쌓였어요. 우리가 너무 고마워요. 뭐가? 아까 나 왜? 벌써 울어? 방금 뛰어왔어요? 네. 머리가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머리가 잘했어. 저 아까 다이어리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살면서 일기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정말? 정말. 진짜? 숙제를 안 하는 친구? 네, 숙제를 안 했어요.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방학 일기 밀려가지고 그렇게 막 쓰려고 해서 벼락치기 해서 막 몰아서 썼던 거 그런 거 말고 일기를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와서 리허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돌 주문에 써는 순간 아 이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랄까 아까 막 되게 오래 떠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여기 있다 보니까 내 발이
맞아, 지지를 막 외치고 있고 지지지지지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한 페이지 페이지를 이렇게 꾹꾹 담아서 다 간직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일기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일기장이 되어줘서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울지마. 안 울다. 네, 저는요. 저는 오히려 일기를 굉장히 매일 써요. 하고 재미라서 일기를 매일 쓰는데 그래서인지 이 사진 남기는 거를 되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반대네요. 네, 오히려 저는 사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환희 언니 지금 놀랬잖아요. 그럴 일생이 있는 거예요. 일생이 사진이신 거예요. 저 오히려 맨날 사진을 찍어줬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글로써 기록하는 타입인데 저 이번에 느낀 게 남는 건 진짜 사진밖에 없다. 왜냐면 눈으로 보고 싶고 움직이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거는 멤버들이랑 사진 정말 많이 찍자라는 그런 다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셀카의 옆에 불리게 되려고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항상 사진 찍을 때마다 태연이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사진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조금 간절할게요. 네, 좀 간절해주세요. 좀 네. 제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끼라고 계셨지. 이번 팬사인데 끼라고 계셨지. 뭐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하여 그래서 멤버들이랑 사진도 많이 남기고 또 팬 여러분들이랑도 사진 많이 찍고 좀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예쁘게 담아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딱 이렇게 찍어서 남기고 싶네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조금 분위기가 처지자! 자, 이럴 땐 토스! 그니까 저도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정말 우리 늘 되게 자주 빈번하게 많이 했었던 콘서트 때 그 어떤 느낌, 막 향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때는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좀 기약 없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까 너무나 진짜 이렇게 멤버들하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무대 위에 있고 우리의 그 지난 시간을 함께 공유했었던 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다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좀 정말 이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계속 너무 울컥불컥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잘 안 믿겨졌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진짜 15년이 지났는데도 늘 그 자리에서 곁에서 저희 곁에서 든든하게 또 묵묵하게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기다리느라고 정말 애썼다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응원해주고 또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우리가 잘 꼭꼭 이렇게 꾹꾹 담아서 가서 깊이 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주셨던 거는 정말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다 건강하게 이대로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었어요. 5년 동안 가장 소중하다고 느낀 게 선택권과 시간인데 오늘도 그리고 15년 동안 매 순간 저희를 선택하고 시간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음악 그리고 정말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저는 울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5년 만에 이렇게 모두 함께 하고 정말 그때 그 시절처럼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은 그냥 10대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30대지만 언니들을 만나면 항상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데 우리 소원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저희가 어쨌든 15주년을 저희끼리 앨범을 내자 열심히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원을 위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되게 꿈만 같았어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안무 연습하면은 아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는 역시 말이 많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너무 즐겁게 또 안무 연습을 했고 이렇게 또 무대에 서는 이 순간도 정말 벅차오르고 항상 감격스러운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말로도 이 마음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저희 소녀시대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